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늘어난 35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. 그중 수도권 입주 물량이 내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. 다만 내년에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줄어 총 물량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합니다. 이에 비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4천여 가구에서 내년 2만 5천여 가구로 증가합니다. 인천과 대구는 역대 최대 물량이 입주하면서 최근 전셋값 하락과 이로 인한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새 아파트는 청약과 분양 계약률이 하락하고 미입주율도 높아질 전망입니다.